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대인호 김입니다. 저는 지금 서해안에 와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쾌청하고 맑은 날에도 불구하고 이 날씨가 얼마나 여기가 오염이 심한지 뿌연 안개 위에서 저쪽에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우무가 껴 있습니다. 이게 우무가 아니라 이것은 맑은 쾌청한데도 이거는 미세먼지라고밖에 볼수 없고요. 미세먼지를 물론 중국의 원인이 크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많은 연기를 뿜어제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그 비싼 화력발전소 원료 중에서도 가장 비싼 LNG를 수입해서 가장 비싸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염이 적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 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지금 전기 사정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으며 국내에 있는 모든 화력 발전소가 저렇게 많은 매연을 내뿜으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폭탄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이 왼쪽에 있는 당진 화력 발전소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조금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은 저기 보시는 거는 바로 이것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 7, 8호기입니다. 저기도 모든 굴뚝에서 연기를 다 뿜어내고 있습니다. 풀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석탄은 저렴하다고는 하나 100% 수입일 뿐만 아니라 저것이 전부 다 가장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화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원자력 발전을 집중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많은 발전소가 가동하지 않았고 위기의 상황에서만 조금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화력 발전소가 풀 가동 중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큰 콩알, 즉 블루베리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원자력 발전 원료인 우라늄 235, 이것을 하나를 태우게 되면은 석탄 놀라지 마십시오. 15톤을 대체합니다. 조그마한 큰 콩알만한 정도 사이즈 하나를 태우면은 석탄 15톤을 대신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를 엄청나게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가 싸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절감시킴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이 도약시킨 이 놀라운 원자력 발전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고 이 공해 덩어리, 환경 오염 덩어리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2017년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CO2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CO2 증가율을 통해서 오염 최대의 국가로 도약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 폐기, 이 화력발전 가동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며 또는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버리고 또 수출의 길도 사실상 갖다 폐기해버리고 이 쓰레기 공이 덩어리, 환경오염 덩어리, CO2 오염 덩어리 이것을 채택한 이 악하고 사악한 종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서해안 한 군데서만 목격할 수 있는 바로 이 당진 화력발전소와 또한 영흥도 화력발전 7, 8호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오염 때문에 이렇게 맑고 쾌청한데도 저 당진 앞바다에 화력발전소가 보일 듯말듯 까마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분진 때문에 그 깨끗한 시선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오염을 유발하겠습니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생물, 또한 바다 갈매기 등 모든 이 대한민국의 조류들에게도 똑같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해산물들도 똑같은 오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청정에너지로 바꿔야 될 시대에 국가의 빛을 유발하고 엄청난 그 오염을 유발하며 또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해서 하는 이 화력 발전, 국민들이 이 잠잠하게 있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청정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이 화학 오염 덩어리, 이 화력 발전을 채택한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됩니다. 3.1절은 1천만 태극기 애국 우위병이 일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악하고 사악한 종북주사파 만행을 응징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절 광화문 일대로 나와 주십시오. 악하고 사악한 종북주사파 정권을 우리는 응징해야 됩니다. 아버, 이제 우리가 잠잠히 있을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의거하고 봉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일어나서 그 악하고 사악한 주사파 정권을 응징하고 봉기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합쳐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 모든 에너지를 집결해서 악하고 사악한 종북 주사파 정권을 타도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극전단 대인호 김입니다.